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실격 장면들이 쇼트트랙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기가 바로 이 쇼트트랙입니다. 자, 이제 예선 2조 뛸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세영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세영 선수, 안쪽에서 두 번째 레인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발목에 보면은 이렇게 발목에 시계 같은 걸 하나 차고 있습니다. 네. 트랜스폰더라고요. 선수들이 기록을 잴 수 있는 그리고 누가 순위로 1, 2, 3위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2조 선수, 대한민국의 박세영, 러시아의 빅토르안, 헝가리의 빅토르 노후, 중국의 한세완유, 그리고 홍콩의 루이 파소 같은 이스라엘의 블라디슬라브 미가노프 선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서로 견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조와 다르게 지금 선수들은 자리싸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서로 잘 타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금 작전을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세영은 2위에서 타고 있고 네. 안현수, 빅토르안은 5위에서 지금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0바퀴가 남아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앞쪽으로 쭉 나오고 있는 루이 판토 바틀입니다. 홍콩 선수. 홍콩 선수입니다. 네. 저 선수는 지금 한국에서 좀 훈련을 했던 선수입니다. 전지 훈련을 한국으로 왔던 선수죠. 대한민국이 이제 쇼트트랙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네. 외국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술과 뭐 테크닉 같은 거를 많이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시즌 때는 많이 와서 배우고 갑니다. 자, 조 3위까지 네.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는 지금 자꾸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앞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우리 박세영 선수 지금 여유롭게 지금 8바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안현수가 아웃사이드로 빠지면서 네. 1위로 올라섰고 박세영이 맨 하위로 쳐졌는데 안쪽으로 파고드는 박세영입니다. 인사이드 예선전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스케이팅을 해도 괜찮습니다. 박세영이 현재 5위, 빅토르안 안현수가 2위, 박세영 선수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네, 지금 나갈 기회를 6바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충분히 힘 조절을 하면서 스케이팅 해줘야 되겠습니다. 빅토르안이 2위, 박세영은 5위인데 아직까지는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안현수가 1위로 올라섰고 박세영은 계속해서 5위입니다. 자, 남아있는 바퀴 수는 3바퀴. 안현수 1위. 네, 자, 박세영 앞쪽으로 이제 하나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4위까지 올라왔고 이제 3위 쪽 노리고 있는 박세영입니다. 1위는 안현수. 자, 박세영 4위. 두 바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승부권의 안쪽 박세영 네, 3위까지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위는 안현수 3위는 네. 박세영. 안정적으로 자, 여기에서 자, 놓치면 안 되죠. 여기서 마지막 3위 네. 들어왔습니다. 박세영 3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선수가 인코스를 약간 파고들었습니다. 박세영 선수와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아주 박세영 선수가 끝까지 잘해줘가지고 스케이트 날이 먼저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박세영 선수 마지막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저도 철렁했습니다. 네. 지금 뭐 파고들어와야 될 때가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선수가 너무 급하게 이제 파고들었기 때문에 우리 박세영 선수까지도 이렇게 좀 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러시아의 안현수, 빅토르안, 그리고 중국의 한티안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세영 선수,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이제 준결승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각조 3위까지 준결승에 진출하는 남자 1500m 8강전 경기입니다. 이제 2조까지 경기가 끝났고요. 아, 선수들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원심력을 네.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코스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허벅지, 다리 힘으로 얼음판을 아주 강한 힘으로 눌러줘야 되는데요. 네. 누르지 못하면은 저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안현수 선수의 스케이팅 타는 모습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안현수 선수 역시 뭐 예전 기량에 맞게끔 스케이팅 아주 월등했고요. 지금 이제 예선전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느 정도 다 보여주지 않고 한 70% 정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네. 3조 경기입니다. 3조에는 자, 결과가 나오는군요. 네. 빅토르안, 안현수 선수가 1위, 한티안유가 2위, 그리고 박사영 선수가 3위로 네.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신다운 선수가 또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의 모습이 비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카메라들도 안현수 선수를 비칠 수밖에 없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에서는 우리 빅토르안, 안현수 선수가 메달 오늘 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비추는 것 같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게 된다면 러시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사상 최초의 메달이죠. 네, 맞습니다.